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13일 LAC 에릭 가세트 시장이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택국 웹사이트는 접속량이 폭주해 접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계속 클릭하다 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LA 가세트 시장이 내놓은 정책은요, 이른바 엔젤리노 카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Mayor's Fund for LA라는 단체와요, Accelerator for America라는 단체에서 합작으로 이제 엔젤리노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LA 가세트 시장이 Accelerator for America의 co-founder라고 합니다. 누가 이 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냐?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부합해야 됩니다. 이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개만 맞다 해도 안 되고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해야 되니까요. 꼭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LAC 거주민이야 합니다. LA 카운티 거주민이 아니라 LAC 거주민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가구 소득이 연방 정부 빈곤선 이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최소 50%의 임금이 삭감돼 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홈리스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또이 정책은 이민 신분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서류 미비자이든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류 미비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실업보험이라든지 기타 연방 시 정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일 노동자, 길거리 상인, 집에서 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하는 사람들, 이 모두 다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다라고 하면 연간 소득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 12,400달러 이하다 그러면 700달러를 받을 수 있고요. 가구 인원수가 총 3명이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 소득이, 연간 소득이 21,330달러다 그러면 1,1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소득이 3만 170달러 이하다 그러면 그 엔젤리노 카드로부터 1,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끝난 다음에 그 본인이 LA에 거주하는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필요 없거든요. 신청이 끝난 다음에 해당 가까운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이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의 어떤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AC 거주민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운전면허,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신분증 또는 신청자 이름과 주소, 방 호수가 적혀 있는 주택 렌트 계약서, 신청자 이름과 주소가 있는 유틸리티 빌, 그리고 신청자 집 주소가 적혀 있는 우편물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류가 없다면 별도의 또 개인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2018년 또는 2019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W2라든지 1099 폼, 페이첵, 그리고 본인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공공 혜택을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서류도 필요합니다. Notice for public benefit from care works. 그러니까 그뭐 푸드 스탬프라든지 아이가 주로부터 이제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베네핏에 대한 통지서라는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요. General Relief, 일반적인 그 구호에 대한 어떤 그런 서류들, Unemployment Insurance, 이거는 그거죠. EDD에서 주는 실업보험이죠. 그리고 Social Security라든지 SSI, 이런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에 본인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신청은 주택국 홈페이지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주택 홈페이지 상단을 클릭해서 그 다음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월 16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그 기존에 계획했던 분량보다 초과해서 된다, 초과해서 신청했다, 그러면 LA 이 단체에서 그 나머지 여부는 그 랜덤하게 추첨해가지고 그
그 준다고 하니까요. 우선순위에서 본인이 제외됐다 하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이 없을 경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요. 디테일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본인이 신청 과정에서 특정 커뮤니티 센터를 클릭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후에 본인이 클릭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당 내용에 적합한 인물인지 직접 미팅이 진행됩니다. 예약 없이 그 워크인으로는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요. 미팅 전에 앞서 말했던 필요 서류를 다 구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서류를 그 사진이라든지 카피본으로 업로드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된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했을 경우 LAC 주택국이 신청자 가운데 무작위로 선택해서 추가로 그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훑어보겠습니다. 네, LA 주택국 홈페이지가 계속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클릭하다 보면 그 LA 주택국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 상단에 엔젤리노 카드를 광고하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걸 그 상단을 클릭하면 이 단계로 넘어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스킵하고요. Next. 그래서 이제 해당 사항에 대해서 클릭해야 되는데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Last name, 성, First name, 이름, Middle name 넘어가고요. Date of birth, 태어난 날짜. 네, 태어난 날짜 기록하고요. What gender do you identify with? 성별이 뭐냐? 남자니까 male. 그럼 여성은 female, 이렇게 trans female, trans male 각각 다양하게 있네요. 모르겠다면 I don't know. 대답하기 싫다면 I refuse to answer 클릭하면 되고요. 저는 male 클릭하겠습니다. Race select all that apply. 자신의 인종을 체크하라는 거네요. 첫 번째, 대답하기 싫으면 I refuse to answer 해도 되고요. 저는 Asian이니까 Asian. Ethnicity, 인종을 쓰는 건데요. Hispanic, not Hispanic, I don't know. 대답하기 싫다니까 있다.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있죠. 저는 non-Hispanic 클릭하겠습니다. Are you a veteran? 군대 나왔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 나온 적 없으니까요. US 베테랑 아니니까 no. Next.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입력하는 난입니다. Street address. 주소를 입력합니다. 유닛 번호. City. 이거 꼭 LA로 적어야 되겠죠. 집코드. Phone number. Alternate. 그 자기 phone number 말고 다른 사람 연락처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연락처 적으면 되겠죠. Email address. 넥스트 스텝, 패밀리 하우스홀드 사이즈, 가족 구성원 숫자가 몇 명이냐? 저는 6명이라고 가정하에 6명. 2019년 인컴 레벨, 2019년도 세금 보고했을 때 당시 혹은 안 했을 때 당시 세금 그 소득 수준이 어느 선에 있느냐? 뭐 저는 17,000달러라고 가정하에 세 번째 걸 클릭하겠습니다. If you were impacted by COVID-19, please indicate how. Check all that apply.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그 해당 사항이 있다면 모두 클릭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직했다면 lay off. Severe reduction of hours. 근무 시간이 급격히 줄었다면 이거. 네, furlough. 이거는 임시 해고입니다. 일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고당했다. 그러면 이걸로 클릭하면 되고요. Follow. 여러 가지 클릭해야 된다니까요. 일단 저는 layoff로 하겠습니다. If you eligible, how will you use your Angelino card? Check all that apply. 이 Angelino 카드를 받으면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네요.
음식, household items에 사용하겠다면 이거 rent, utility bill, child care, medical expenses, 병원비, education, loan payment, 학자금 대출, car loan payment, 자동차 대출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으면 모두 클릭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식료품과 렌트비에 클릭하겠습니다. Were you referred by a community-based organization? If so, please include agent's name. 여기 이것을 추천한 단체가 있냐라고 질문하네요. 있다면 여기다가 에이전시 이름을 적어라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학교에 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할게요. Korean Resource Center, Family Source Center Location, Family Source Center 위치 정보네요. Select the nearest Family Source Center to your home locations. Are not accepting walk-ins.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커뮤니티 센터를 클릭해서 그쪽에 가서 향후 이제 면담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단 워크인은 안 된다고 돼 있고요. Not accepting walk-ins 돼 있고요. 그리고 자기 집과 가까운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LA 한인타운과 가장 가까운 곳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Westlake Pico Union 이쪽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Central City Neighborhood Partner라는 CCNP라는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가 주소지를 보니까 그 맥아더 공원과 그 LA 다운타운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한인타운과 그나마 가까운 곳이네요. 맥아더 공원과 그 LA 다운타운 이쯤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LCCNP라는 단체입니다. 저는 이쪽을 클릭했습니다. Do you certify that you are a resident of the city of LA? That your total annual household income fell below the poverty level and that at least one member of your household has lost their job or at least 50% of their income due to the COVID-19 crisis? 이 내용은 아까 설명했듯이 뭐그 자기가 본인이 LA 주민이냐 그리고 연간 하우스홀드 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냐,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직업을 잃거나 최소한 그 임금이 50% 가까이 줄었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yes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thank you for completing the free application. 그러면 free application 끝납니다. 그러면 submit 하면 최종적으로 끝나겠죠. 제출한 이후에 그럼 그 해당 그 커뮤니티 센터의 인펄슨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서류를 증명하고 본인이 얼마나 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면 이제 해당되는 조건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